갔는데 자꾸 드물이 제자리 보면은 안녕하세요. 네, 소확행 다육입니다. 네, 제가 집에 사진 작업하다가 한 3일 하고 나니까 허리도 아프고 조금 답답하기도 해서 나들이 겸 해가지고 여기 매니아분이 키우시는 조그마한 다육이 농원에 나왔습니다. 이렇게 전체 사슬을 보여드리면 제가 일반 다육이 농장이나 이런 데서는 좀 볼 수 없었던 아이 수영이고 이게 모두 지금 10년 이상 키워서 대품 다육이들입니다. 예, 그래서 잠깐만 짧게 영상에 한번 제가 농장 영상을 농원이나 이런 영상을 잘 안 찍는데요. 오늘은 제가 이거 찍어 가고 싶어서 지금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요 들어오면 맨 입구에 이게 지름이 한 70 정도 되는 화분에 정말 대품 나물이죠. 와, 저도 대품이라고 사서 키우는데 잽도 안 됩니다. 와, 정말 멋지네요. 여기 사장님도 라울을 좋아하셔갖고 라울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많은 편인데요. 이 두들레야 화이트 그린이 보이시죠? 화이트 그린에는 요 정도 되면 이제 묵었다고 할 수 있죠. 정말 멋집니다. 화분도 담쟁이 화분이라고 좀 고가의 수지 화분이죠. 그래서 다육이는 다육이도 중요하지만 어떤 화분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 같고요. 저 뒤에 제가 사진을 꼭 찍고 싶었던 이유가 이 아이입니다. 보이세요? 꽃대가 착 올라와가지고 있네요. 저는 백봉이 이만큼 큰 아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역시 정성들여 키우는 거랑 팔기 위해서 농장에서 키우는 거랑 이렇게 다릅니다. 그죠? 꽃대가 정말 멋있습니다. 가까이 좀 당겨볼까요? 예, 제가 오늘 이 영상 찍을 생각도 없이 와가지고 이렇습니다. 정말 이쁘지 않아요? 저는 백봉 꽃 핀 거는 처음 보고 이렇게 목대가 굵은 백봉도 처음 봅니다. 저 뒤에 또 자구도 나오고 있네요. 이게 백봉 묵은둥이인데 4두 정도 되고요. 저 뒤에 자구까지 하면 5두.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면 또 조금 다르죠. 예. 이 프리마돈나라는 아이인데요. 이 아이도 꽃대를 올리고 있는데 이게 프릴 종류죠. 제가 프릴 종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쁩니다. 요 정도 묵을 동안 키워놓으면 이 아이도 참 이렇게 단아하고 멋진 것 같고요. 이거는 에오니움 동영다육이 속같고 제가 흑개리란다. 개마옥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? 그죠? 이 지금 한 샷에 다 담을 지지가 않네요. 개마옥. 예, 요렇습니다. 어쩌면 자구도 이렇게 잘 내고, 이 개마옥 꽃이 지금 이렇게, 제가 보여드릴게요. 예. 저희 집 개마옥은, 요 보면 꽃이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이렇게 좀 많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다 올라왔습니다. 개마옥 저도 이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. 개마옥 정말 대품되니까 멋집니다. 그리고 이 옥연 같은 아이도 이렇게 묵으니까 분재처럼 정말 멋있고요. 이 창 보십시오. 창을 10년 이상 키우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우와, 이는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화분 하나만 해도 엄청날 것 같고요. 저는 철화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용신목 요 사모님이 키우신 건데
이 철화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대품이 되었네요. 제가 가까이 조금 보여드리면, 저는 선인장도 별로 이렇게 가시 때문에 가는데 이 아이는 정말 멋지네요. 그래서 어떤 거든지 오래 키우면 멋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작은 아이라도 그냥 가볍게 여기시지 말고 이렇게 꾸준하게 애들 잘 돌보면, 저희들도 뭐 이런 아이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, 그죠? 예, 여기도 나오비고요.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요 아이를 보여드릴게요. 요 조금 뒤로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큽니다. 예, 지금 계속 뒤로 물러오고 있는데, 한 살에서는 지금 다 못 담을 것 같고, 요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내리면서 보여드릴게요. 요게 우즈목입니다. 여러분, 우즈목 이렇게 큰 아이 보셨어요? 이건 완전 나무 둥치 같습니다. 이거 한번 보세요. 목대가.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쏙쏙 나오고 있는 게 너무 이쁘고요. 꽃대를 다 맺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꽃염자랑 우즈목이랑 꽃이 살짝 비슷한데, 꽃염자보다는 여기에 꽃이 조금 작은 듯 하네요. 제가 당겨서 보여드릴게요. 네. 제가 간단하게 요거는 제가 올리지 않아도 제가 가지고 싶어서 보관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담는데, 정말 멋집니다. 이게 목대가 어느 정도 굵냐면 제 손을 이렇게 살고도 남습니다.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뭐든지 끈기인 것 같아요. 끈기. 예. 이거는 기립적성 같은데요. 기립적성도 이렇게 키워갖고 큰 화분에 심어놓으니까 굉장히 멋지죠. 저도 기립적성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.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 않습니까, 그죠? 예, 꼭 한번 해볼 겁니다. 요 아이도 백봉인데, 아까 고아 아이보다는 많이 작지만 요 아이도 군생 5두입니다. 정말 멋지네요. 예, 제가 요 철화도 있고, 저는 철화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이름도 잘 모르겠고요. 요거는 에보니 같습니다. 뭐 오렌지 에보니인지 뭔지 제가 사이트에서 본 것 같긴 한데, 요 아이도 군생입니다. 뭐 어떤 게 더 멋있고 어떤 게 뭐 멋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.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고, 하나하나가 다 여기에 담겨진 시간, 세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꽃염자를 이렇게 가면서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일일이 이게 설명을 다 못 드리겠고요. 제가 요 아이는 이누미스 같아요. 근데 저기 앞쪽에 이누미스 이 3배, 4배만한 아이가 있습니다. 요 사장님이 라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. 구석구석 이렇게 라울이 있고요. 이 아이 정말 수염 멋지죠. 그러니까 오래 키우면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오래 키우려면 정성 들여가지고 죽이지 말고 키워야 되죠. 이 옥연요, 정말 분재같이 축축 늘어지면서, 제가 늘어지는 아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 굉장히 멋있습니다. 멋스럽고.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는, 여기 선인장 보이시죠? 요게 한 몸은 아니고 두 몸인데, 이 아이도 자구가 참 잘 나는 아이죠. 이것도 작품 같지 않아요? 멋있죠? 예, 여기 뒤에 춘맹도 보이고, 가임낭. 저희 집 아이들이랑 크기 차이가 너무 많아. 우와! 요 아이, 핑클루비. 너무 예쁩니다. 썸네일을 요 아이로 할까요? 정말, 요, 레이디 핑거. 예, 여기 이제 요 경북 쪽에 사시면서 삼천포에 키핑장을 두고 다니실 만큼 그 정도로 매니아였어요.
있었는데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이탈리아 에본입니다. 여기 들어간 시간과 돈과 릴리패드 같고요. 이런 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.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던 건 다육이에 대한 사랑이 있겠죠. 저희들 같으면 꿈도 못 꿀, 여기 보이시죠? 팻말 판매 완료. 이런 대품 다육이를 사시는 분들, 매니아 분들이 많죠. 베이비 핑거도 여러분 잘 크고, 근데 베이비 핑거도 이렇게 키워놓으면 멋스럽고 이쁩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착한 가격에 국민 다육이를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? 근데 국민 다육이들도 이렇게 잘 키워놓으면 멋스럽습니다. 요 아메양이죠, 아메치스. 이 국민 다육이도 이렇게 잘 키워놓으면 멋집니다, 그죠? 정말 멋집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영상에 천천히 가면서 다는 못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면서 제가 이제 담아드리고 싶은 아이가 있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. 요 까만 풀분에 담겨진 아이들은 판매를 하시는 거고요. 도자기 화분에 이렇게 심겨진, 우와, 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. 한번 보세요. 이거는 제가 따로 사진을 조금 찍어 가야 될 만큼 멋있습니다. 정말 멋집니다. 다 왔습니다. 제가 꽃염자를 올려드렸는데요. 꽃염자를 사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, 여기 이 농원에 사모님은 엑스플랜트에 다육이를 올려가지고 판매도 하신답니다.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명함을 올려드릴 테니까 캡처하셔가지고 전화하시면 택배 배송도 해드릴 겁니다. 요거는 일본 염자 꽃이고요. 여기 꽃피는 염자가 많이 있습니다. 네티지아 엄청 큰 대품들도 있고요. 보이시죠? 그래서 내가 이런 내가 꽃염자를 올리고 꽃염자를 구하지 못하신 분들이 들어 있는 것 같다 말씀하셨더니, 요 아이들도 지금 꽃이 피지는 않았지만 다 꽃염자입니다. 꽃피는 염자 이렇게 돼 있죠. 정말 사고 싶고 드리고 싶으시면, 여기는 전부 만원 짜리입니다. 꽃이 아직 피지는 않았습니다. 요 단일 처리 해주고 물을 좀 공기면 꽃이 빨리 핍니다, 염자는. 그래서 여기는 만개를 했고요. 정말 예쁘죠. 여기는 핀 아이도 있고 또 봉우리를 물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. 제가 요거 여러분한테 정보 드리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쭉 왔습니다. 그래 보면 요쪽에는 전부 판매하시는 아이들이고요. 도자기 화분에 저렇게 10년 이상 키운 아이들은 어떻게 아시고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신대요. 그래서 3일 전에 정말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설산이라는 아이가 판매가 됐는데 작년부터 그 아이를 탐을 내 가지고 판매를 하셨는데 팔고 돌아서니 너무 후회스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. 그래서 혹시라도 꽃염자 필요하신 분, 제가 명함을 하나 받았습니다. 엑스플랜트 들어가서 송림다육 검색하셔도 되고요.
제가 보여드릴게요. 요 캡처 하셔가지고 주문하십시오. 여기는 경북 칠곡군 동명면 성민길 15. 예, 제가 500은 다 여기 집에 갔다가 제가 그 영상 올리고 많은 분들이 그 정보를 달라고 말씀하셨는데, 사실 그날 저는 일이 많아갖고 저도 초행길이고 잘 몰랐는데, 오늘 가서 뭐 명함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하셨더니, 네이버에 다육이 사게 파는 곳 칠곡 이렇게 치면 나온답니다. 예,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좀 찾아가시기 바라고요. 저도 초행길이고 멀리 와가지고 그날 제가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돌리느라고 예 못했습니다. 예, 캡처 하셨죠? 예. 그래서 오늘 매니아 분들, 제가 자꾸 우아 소리가 납니다. 제가 애지간해서는 우아 소리를 잘 안 하는데, 이 펄일도 그렇고 멋진 아이들 많습니다. 그래서 꽃염자가 꼭 필요하시고 꼭 드리시고 싶은 분은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하고, 또 다른 아이들도 많습니다. 여기 라울 대품도 있고, 요 사장님이 본인이 라울을 좋아하셔갖고 이렇게 많이 갖다 놓으신 것 같고요. 지금 예, 요니움 속 아이들이죠. 동명다육이. 예, 이런 아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, 제가 멋진 아이들 제가 사진을 좀 담아가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